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돌아온 톤앤테크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그렇죠. 세상에는 수많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가 존재하지만 기타 톤을 논할 때 꼭 거론되는 몇 명의 기타리스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기타 톤의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브라이언 메이, 정교한 공간계 이펙팅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는 U2의 엣지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가장 정석에 가까운 드라이브 사운드나 이펙팅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는 데이빗 길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은총 씨를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크게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설이죠, 전설. 팩탐에서는 2시간에 걸쳐 데이빗 길모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데이빗 길모어에 대한 얘기와 그의 사운드를 일부 재현을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동일한 이펙터로 얼마나 현대적인 사운드를 또 만들 수 있는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이펙터들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이펙터들은 모두 현재 데이빗 길모어가 투어 때 사용하는 장비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빗 길모어 사운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된 네. 이펙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이펙터가 오리진 이펙트의 칼리 76, 2015년 레틀 댄 락 앨범부터 사용된 컴프 페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드라이브 페달이 있는데 버팔로 FX의 TDX와 패트리어트, 2000년대 중반부터 메인 드라이브로 사용했던 BK 버틀러 튜브 드라이버 사운드와 머프 사운드를 가장 잘 재현한 페달로 평가를 받고 있는 페달입니다. 이쪽에 보시는 게 MXR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페이지 90 위드 LED라는 모델입니다. 네. 이 74년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 앨범 활동 시기에 다양한 라이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페이지 페달이고요. 이후 페이지 100과 함께 다양한 공연에서 사용됐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 90 위드 LED 제품은 MXR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제품이고 75년 오리지널 사운드를 고스란히 부품도 그렇고 재현을 했다.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은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V2. 72년부터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과 라이브에서 유니바이브 사운드를 만나게 됩니다. 현존하는 바이브 페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페달 보드에 올렸고요. 문제의 MXR M117R 네. 플랜저 페달입니다. 실제로 데이빗 길모어가 공연을 할 때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미스트리스 그렇죠. 플랜저 페달을 애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네. 현재 지금 구할 수 있는 플랜저 페달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려 겨자먹기로 네. 네, 올려놓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빗 길모어 특유의 유니크한 에코 사운드인 빈스 에코렉을 가장 잘 재현한 페달로 평가되며 2015년과 16년 실제 라이브 때 직접 사용한 네. 다우너 프린스의 분화. 네, 두 말하면 입 아프죠. 페달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우리가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 시연을 좀 촬영을 해놨는데 뭐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는 빈스 에코렉 혹은 분화라는 결론을 네. 저희가 내리게 됐습니다. 1946년 영국 캠브리지에서 태어난 데이빗 길모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브레이크 호텔 앨범을 듣고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에벌리 브라더스의 바이바이 러브를 듣고 기타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웃에게 기타를 하나 빌려 다양한 음반과 교본을 이용해 연습을 했고 인근 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드 바렛과 로저 워터스를 만나게 됩니다. 램블러스, 조커스 와일드, 플라워즈 등 다양한 밴드로 오가다 1967년 6월에 조커스 와일드라는 이름 아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고 이후 핑크 플로이드의 기타리스트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요. 1968년 발매된 A Sorcerer of Secret 앨범이나 1969년 발매된 More 앨범, 70년대에 발매된 Atom Heart Mode에서 달라스 아비터 퍼지페이스와 복스와우 페달, 빈슨 에코렉 2를 팬더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와 함께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장비가 바로 빈슨 에코렉 그렇죠. 2인데요. 이후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 위시 유 어 히어 등 핑크 플로이드의 많은 앨범에도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마그네틱 드럼헤드를 최초로 사용한 빈슨 에코렉은 매우 독특한 에코 잔향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피가 크고 유지보수가 까다로웠죠. 엄청 크죠. 진짜 커요. 그렇죠. 이후 역사적인 앨범으로 꼽히는 더월과 파이널 컷 앨범 등에 MXR의 디지털 딜레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였으며 다양한 공간계를 사용해 왔는데
2015년과 16년에 걸친 레틀 댄락 투어에서부터 실제로 다우너 프린스의 분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은총 씨께서 이 분화의 사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건데, 사운드를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준비한 장비만을 가지고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를 100% 재현을 해낸다면 아유, 안 되죠. 데이빗 길모어의 커리어에도 흠집이 가겠죠. 아, 근데 진짜 이거 뭐 여러분도 그 저희가 분화가 네네. 처음 왔을 때부터 이제 분화가 아무래도 저희 팩탐 초창기 시절 기어였어요, 그죠? 네. 뭐 굉장히 뭐 완전 초창기는 아니지만 거의 그쵸, 그쵸, 초창기죠. 그쵸. 완전 상반기 때 이제였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수많은 에코 리버브, 뭐 에코 딜레이, 에코 뭐 그런 거를 했지만 결국 분화의 아성을 무너뜨릴 그쵸. 기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냥 단순히 에코 페달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너무나 유니크한 맞아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연을 촬영하기 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뭐 플랜저라든지 페이저라든지 다른 이펙터를 아무리 걸고 바이브 머신을 걸고 결국에는 분화 빈슨 에코렉 2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느끼는 거지만 이 다우너 프린스사에서 얼마나 그쵸. 정말 고민을 하고 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재현했다는 거를 이번 리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그쵸. 네. 됐었고요. 여러분 뭐 분화는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또그 하면 말하는데 너무 극찬을 할 수밖에 없는 페달이에요. 제가 정말 2000 이제 18년 19년도 이거를 통틀어서 역시나 가장 베스트 기어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네네. 제 마음속엔 분화가 있거든요. 정말 분화의 사운드가 이 길모어 사운드, 이 앰비언트적인 그 느낌을 가져오는 이 에코 사운드를 정말 내주는데 이 분화가 없으면 접근을 할 수가 그쵸. 없겠구나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실제로 빈슨 에코렉트를 가지고 오든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못 그러니까, 구하죠, 일단. 핵심, 키, 코어 사운드가 이 빈슨 에코렉 분화의 사운드와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72년 핑크 플로이드의 옵스큘드 바이 클라우즈 앨범에서 데이빗 길모어는 유니복스의 유니바이브를 사용하며 1970년대 중반 발매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부터 더월등명 앨범에서도 그 사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바이브 머신이라든지 플랜저라든지 페이저를 또 이용해서 로타리 사운드를 좀 연출을 해볼 텐데요. 은총 씨께서 사운드를 가지고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단순히 몽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데이빗 길모어가 왜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현대적인 이펙터, 그러니까 현대 이펙터를 사용한 모든 음악 장르, 기타 연주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하거나 아니면은 덜하지도 않고 딱 드라이브라든지 딜레이라든지 위상기라든지 사용을 할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이 중도를 잘 걷는 사운드를 연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있죠. 장비의 발달은, 그러니까 장비의 발달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네. 있어도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뮤지션이 존재한다면 발전할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고, 아티스트가 계속 창작을 위해서 아니면 혹은 사운드를 위해서 이런 거 없어 저런 거 없어 했을 때그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해서 그쵸. 작품이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데이비드 길모어 같은 그 시대의 명 뮤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 이펙터 시장도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거를 그렇죠. 정말 간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길모어 사운드를 한번 공부를 해본다는 거는 올드적인 그런 되게 올드스쿨적인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현대와 과거를 그렇죠. 이어주는 정통하는 그 길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유행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나중에도 거론을 한번 하겠지만은 요즘 그러니까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해서 나오는 그 모든 뭐 지금 대표적으로 유튜브도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뭐 영향 안 안 받았다고 받았다고 할 수는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탁 정통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펙터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굉장히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예 그렇게 개발된 이펙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이펙터를 물려서 말 그대로 자신만의 사운드를 창조해내는 뮤지션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과하고 이게 기타 사운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제3세계 아니면은 뭔가 다른 악기를 쓴 듯한 이펙팅 사운드를 연주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도 곡한 곡을 다그 사운드로 채우진 맞아요.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정석을 얘기하는데 데이빗 길모어 같은 경우는 딱그 정석을 보여줬던 뮤지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달라스, 아비터 퍼즈를 시작으로 소브텍이나 일렉트로 하모닉스, 빅머프 등 길고 아름다운 서스테인의 드라이브 사운드는 지금의 길모어 매니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인연을 이어오던 피트 코닛이 페달들을 뒤로 하고 힘있고 두꺼우면서도 매우 정교한 드라이브 연주를 위해서 데이빗 길모어는 PK 버틀러, 튜브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설계된 버팔로 FX의 TDX와 패트리어트 두 모델은 전 세계 데이빗 길모어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버팔로 FX 같은 경우도 데이빗 길모어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완전 저기 빠니까. 그쵸. 길모 빠니까. 이제 은총 씨께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또 들려주실 겁니다. 두 곡을 연속해서 시연을 해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이제 녹음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래 이제 은총 씨께서도 데이빗 길모어의 기타에는 약간 하이가 좀더 세야 되는데 맞아요. 녹음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약간 저희가 하이에 깎은 부분은 있어요. 좀더 자연스럽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비슷하게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길모어의 이제 완전한 오타쿠죠. 길모어리쉬.com에서 이제 제작한 영상을 보더라도 뉘앙스는 정말 잘 살아 있지만 데이빗 길모어의 사운드를 100% 똑같이 연출하진 못해요. 뭐 그거 되면 뭐 사실 데이빗 길모어죠 뭐. 데이빗 길모어죠 뭐. 실제로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유행했었거든요. 음악할 때 초창기에 기어들을 이제 그래픽화해가지고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기타릭닷컴인가 없다 아무튼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펙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앰프랑 다 연결 그렇죠? 순서까지 그 해가지고. 이펙터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연주한다고 해서 그 연주자의 사운드가 그대로 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다니는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무시무시하게 쌓여있는 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고 심지어 기타만 연주했을 때랑 다른 악기와 같이 연주가 됐을 때 나오는 사운드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앙상블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 고스트도 있고 네. 사운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맛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한품 안에 들어오는 이 페달 보드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정말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아티스트라든지 실제로 그들이 쓰고 있는 이펙터를 딱 1대1로 똑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이펙터들을 가지고 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보드.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뤄볼 거는 뭐냐면 이 보드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해볼 네.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드를 자기가 생각하는 이펙터를 뭐 디자인 때문에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운드 때문에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합을 취향 맞춰서 따라겠죠. 예. 가겠지만 아티스트를 한 분을 정해놓고 최대한 그 사운드에 접근하면서 보드를 짜는 것도 괜찮겠다 아, 너무 좋죠.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뭐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심취해서 팠던 뮤지션들이 몇명 있어요. 네네. 뭐 일단 첫 번째 슬래시. 슬래시는 일단 레스폴을 써야 됩니다. 그쵸? 레스폴과 마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레스폴 사운드가 일단은 굉장히 잘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레스폴과 그 마샬의 그 앙칼즈. 그쵸? 근데 그거는 뭐 생각하면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두 개의 장비만 가지고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이제 또 많이 심취했던 게 이제 또그 다음에 이제 누노 네. 베통코트였어요. 누노 베통코트는 일단 앰프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슈거센 캐트너 앰프 헤드가 있어야 돼요. 네. 뭐 그런 조합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좀 약간 굉장히 좀 락킹한 이제 되게 순수한 이제 앰프헤드 사운드를 추구하는 뮤션이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네. 제가 이제 막 파괴됐던 뮤션들이 대표적으로 뭐폴 잭슨 네. 주니어라던가 뭐 아니면 혹은 뭐 토토의 스티브 루카스 뭐또 누가 있을까요? 뭐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저도 제가 어떻게 그들이 쓰는 장비를 똑같이 쓰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썼던 일단 썼을 법한 정보를 최대한 모읍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성향의 저 혼자 판단해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구하는 거죠. 똑같은 페달은 아니죠.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거 막 그쵸, 돌려보면서 막 그쵸. 그 소리를 내보는 만들어 거예요. 보는 거죠. 네. 그때 정말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네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동일한 이펙터를 가지고 다른 장르의 음악이라든지 다른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해볼 겁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